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박유하 연구위원 모시고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신종 코로나,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수급도 좋고 했었는데, 예, 좀 출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 지난 4분기 시작부터 좀 짚어드리면,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저희 추정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매출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D램이나 낸드 뭐 출하량 가격도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저희가 4천억대 한 중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300억 정도 나오면서 예상 대비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신규 D램 제품의 양산이나 신규 낸드 제품을 양산하다 보니까 초기 수율 부진이 발생돼서 예상 대비 많은 그 원가 부담이 좀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중반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걸로 예상이 돼서요.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1분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에는 그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고, 가격 측면에서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할 걸로 보이지만 출하량이 지금 당초 예상치를 좀 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기 D램의 출하량을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7% 내외에서 지금 움직일 것 같고, 낸드 역시 지금 마이너스 한 5% 내외에서 QOQ 이 출하량 증감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했던 7천억 정도 수준보다 좀 미미쳐서, 네, 한 5천억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5천억 한 중후반대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면 1분기 실적은 뭐 4분기 대비 소폭 증익이 나오는 구간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당초 예상 대비 좀 부진하기 때문에 2분기랑 하반기에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손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업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까지 우리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뭐 신종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시장의 대부분은 일단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도 반도체 쪽 영향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약간의 주문, 그 고객들 주문량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고요. 주문량 변화라고, 예, 하는 건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예, 줄어드는 쪽으로 조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한 해 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상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D램 공급 감소가 좀 나타났었고, 그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서버 쪽에 수요 증가가 이제 나타나면서 업황 개선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이제 공급 감소는 당초 계획됐던 대로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수요단에서 약간의 이슈가 발생 중입니다. 그 신종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서버 고객들 중에 일부 고객들의 이제 물량 감소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 추가 감소 우려도 좀 파악도 되고 있고요.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상반기에 이제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 하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를 포함한 이 중화권 업체들의 이 구매 패턴이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1분기에 생각보다 물량이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종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중국 고객들의 어떤 가동이 좀 멈춰져 있고, 이번 주가 좀 지나가면 뭐 정상 가동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뭐 일단은 적어도 춘절 이후 한 2주 가까이 영업을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그 고객사들의 물량이 생각보다 조금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SSD나 모바일 쪽을 전방으로 보통 하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 낸드를 가져가서 모듈 판매를 하는 업체들 꽤 있거든요. 해당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낸드의 판매, 그러니까 구매량도 약간 생각보다 좀 저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이슈가 좀 봉합되고 어느 정도 산업의 영향이 좀 없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수요에는
그렇게 좋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그 사이에 기대했던 거는 서버 DRAM 쪽을 많이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예. 서버 DRAM 같은 경우에 이제 전 DRAM의 이제 수요를 보면 서버 DRAM이 한 35%고 모바일이 이제 35%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말씀하신 서버 DRAM도 있고 상반기에 모바일 DRAM도 수요 성수기에 들어오고 그 성수기를 이끄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의 약간의 어떤 부진이 좀 예상도 되고 서버 DRAM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 이슈와 약간 또 연동이 좀 돼 있습니다. 이란. 서버 예. 아직 그쪽도 뭐 충격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아직 봉합은 안 된 상태인데 서버 DRAM을 가져가는 뭐 북미 쪽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중동 쪽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했고 올해도 추가 증설 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란 쪽 이슈가 완전히 봉합되기 전까지는 이 서버 DRAM도 추가적으로 막 구매량 훨씬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보다는 그리고 작년 상반기보다는 수요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높아진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우려가 조금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예. 올해 투자 지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작년 상반기부터 많이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을 좀 사자고 강하게 저희가 이제 리포트도 쓰고 할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 DRAM 부분의 투자가 뭐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시드렸는데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 공급 쪽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예, 사실 그렇게 2년 연속 캐펙스가 덜 들어가면은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다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예, 자칫하면은 예. 미래 전망, 그 매출에 대한 전망을 낮추는 그런 저기 그 이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이제 저기 그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가 있겠지만 예. 좀 멀리 본다면은 향후 저기 그 디맨드가 좀 줄어들 것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게 아니냐. 최근에 이제 좀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캐펙스를 조금 더 조정하고 있는 분들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 주식 시장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도 뭐 2, 3일 동안 막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뭐 우한 폐렴이라든지 뭐 이란 쪽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크게 뭐 위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약간 좀 반대 입장이고요. 실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캐펙스 운영 계획들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뭔가 좀 저기 그 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게 아니냐 예.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업황 개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실적 대비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었죠. 좀 오버슈팅 된 건 사실이죠. 오버슈팅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발생될 것들을 많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뭐 기대감보다는 실제 뭐 1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2분기 출하량과 뭐 가격이 어떻게 협상이 될지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하나씩 점검하는 구간에 이제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뭐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가격이 빠지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2020년도에 발생할 것 같은 어떤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을 좀 반영했다면 올해 현 시점부터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다 하나씩 두들겨 보면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아닐 것 같으면 좀 지지부진할 거고 약간의 그런 주가 패턴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단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게 따라서 등락이 거듭될 수 있는 예. 예 근데 올해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작년 연말 연초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기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격이나 수요 전망치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고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이란 이슈도 그렇고 중국 이슈도 그렇고 수요를 흔들 만한 변수들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업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